좋은 화분을 고르는 방법. 이것만 알고 계시면 진짜 식물 잘 키우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한 화분은 이건데요. 예예. 안녕하세요. 나무의사를 준비하면서 식물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풀빛이라고 합니다. 입문용 식물이라면 가장 쉬운 식물들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몬스테라나 스킨답서스 그리고 스파티필름, 이 세 가지 식물은 관엽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잎을 보는 식물이에요. 스파티필름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기도 하거든요. 키우기가 너무 쉬워서 입문하실 때 또는 선물하실 때 키우게 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키우기 쉽다는 거는 물을 주는 걸 조금 깜빡해도 그래도 그냥 생존력이 좋고 잘 알아서 큰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도 좀 적어도 괜찮고 물 주는 타이밍도 알기가 쉬워요. 잎을 만져보면은 야들야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키우기 난이도가 일단 입문자가 접근하기 좋은 3종. 네. 흙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제 검지손가락 기준으로 한 마디 반 정도를 한번 흙을 휘저었다가 뺀 다음에 살짝 촉촉하거나 흙이 살짝 묻어나오는 그 상태. 그 상태일 때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쑥 들어가면은 네. 그거는 이제 많이 늦은 거고 이렇게 막 힘줘서 파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아직 물 줄 때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나도 손가락 넣는 건 좀 싫은데 그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나무젓가락을 그냥 흙에 꽂으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서 2-3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빼면은 나무젓가락에 흙이 얼마나 묻어나왔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촉촉한 상태 그리고 흙에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 그 상태일 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한 화분은 이건데요. 예, 예. 일단은 화분 받침대랑 화분이랑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화분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제품들 보면은 화분 받침대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 예. 물을 주게 되면은 여기 화분에 그냥 고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체형보다는 분리형. 네, 분리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 물구멍이에요. 이 물구멍이 최소 100원 크기 정도 되는 물구멍. 화분 사이즈가 좀 더 크면 500원 정도까지는 돼야 물이 잘 빠져요. 물구멍 크기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선택사항이어도 이거는 진짜 꼭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굽이 있는 이렇게 굽이 있는 화분이 좋아요. 바닥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공중에 뜨게 되면서 예. 밑으로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흙 속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위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래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굽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굽 중에 이렇게 물길이 나 있으면은 물을 줬을 때 이 물길로 물이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에 물이 고이지 않게 돼요. 총 네 가지. 분리형, 물구멍, 굽이랑 그리고 이렇게 물길. 식물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마크가 이게 어떤 특정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여기 매장에서 만드시는 건가요? 아, 여기 매장에서 직접 제작하시고 판매하시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풀비님이 실제로 사용 중이신 네, 화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인천 구월동에 있는 48이라는 네. 매장 이거든요. 48? 네, 사장님께서 48에 토분 매장하시는 거를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래서 48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분이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네. 네. 보통은 잎이 넓다 그리고 잎이 얇다 이러면은 빛의 요구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몬스테라라든지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름 이 세 식물은 조금 빛의 요구도가 낮아서 키우기가 조금 쉬운 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화장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 세 개 말고 하나 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접란. 저는 호접란을 정말 많이 키워요. 지금 한 7종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호접란은 빛의 요구도도 좀 낮은데 온도만 잘 변화시켜주면은 꽃도 피워요. 지하에서는 이건 좀 피해라. 이건 안 된다. 지하뿐만 아니라 빛이 좀 적거나 실외가 아닌 공간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얘는 어려운데 유칼립투스예요. 얘는 이제 그 호주 식물이거든요. 예. 호주 식물 자체가 집에서 키우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꽃 피우는 식물, 뭐 장미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이런 꽃 피우는 식물들은 실내에서 키울 때 어려워요. 빛을 정말 많이 받고 세게 받아야 이제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초급은 일단 빛만 잘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집이 좀 어두운데 나도 식물을 좀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식물 등이에요. 햇빛을 대신해주는 꿀템이거든요. 브랜드를 세 가지를 필립스 식물 등이 있습니다. 빛이 정말 강해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빛을 주셔도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색이입니다. 또 하나는 풀나옴 식물 등이에요. 바형이 있어요. 3단 선반, 4단 선반을 두실 때 바로 위층 선반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잡아낸 건데 필립스 식물종은 하나로 한 방향을 쏘게 되면은 다형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마다 빛을 골고루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전파사, 저는 필립스 식물든 풀나무 식물든 식물 전파사 다 써봤어요. 개인적으로 식물 전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문의드리면 답변도 굉장히 잘 주시고 해주시거든요. 가격도 괜찮거든요. 고급자는 좀 물 주는 것도 할 줄 알고 이런데 조금 더 잘 키우고 싶다.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눔 이게 미생물이에요. 곰팡이류 미생물이거든요. 뿌리 근처에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뿌리를 공격하는 나쁜 것들과 이렇게 싸워주면서 방어도 해주는 정말 제가 잘 사용하는 이제 꿀템이거든요. 네이버에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가장 위에 뜨는 그 제품이 있어요. 예, 예. 그게 2kg에 10,000원 정도 해요. 그렇게 안 비싸네요. 네.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스푼으로 한번 떠서 화분 위에 뿌려주고 그냥 물 주면은 끝이에요. 네, 굉장히 사용도 편하고. 근데 뭐 알갱이가 싫고 나는 좀 가루가 좋고 좀 작은 게 좋다. 2kg면 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제품인데 좀 다른 형태로 나온 거는 트리아눔 G라고 있어요. 예. 이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원래 식물은 잎을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를 키우는 게 가드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뿌리만 건강하면은 무조건 잘 자라요. 그래서 뿌리를 잘 키울 수 있는 이제 그 미생물 트리코데르마 추천드립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습도가 낮을 때, 공중 습도가 낮을 때, 두 번째는 토양이 과습해서,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경우에, 세 번째는 비료가 너무 많이 영양 과다로 섭취하게 되면은 식물이 갈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낮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잎의 가장자리만 갈색이 돼요. 잎이 노랗게 되거나 어떤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잎의 이 가장자리만 갈색으로 변하면은 습도가 좀 낮네. 그리고 토양의 과습해서 생길 경우에는 잎이 노랗게 되면서 갈색이 돼요. 내 식물이 조금 노란색이 됐네 했을 때는 과습을 일단은 의심해 보시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맞으실 겁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갈변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이후에 잎이 노랗게 돼요. 과습 같은 경우에는 잎이 먼저 노랗게 되고 갈변이 일어나니까 식물을 좀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관찰을 하시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증상을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뭔가요? 이게 신기폐라는 건데요. 원래는 뭐 바퀴벌레나 이런 모기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네. 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가드닝에도 진짜 꿀팁이어서 이게 분필 형태거든요. 예. 이게 맨손으로는 웬만하면 안 만지는 게 좋기는 해요. 장갑을 끼시고 칼 같은 걸로 네. 갈아서 쓰시거나 발라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해충에 굉장히 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뿌리파리가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흙 속에 알을 낳고 날파리 마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되게 거슬리는 파리가 예. 있어요. 그 뿌리파리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 찐득이 진딧물에도 예. 사용 방법은 화분 흙 위에다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가루가 남거든요. 뿌리파리가 와서 몸에 닿는 순간 수분 내에 죽게 돼요. 식물한테는 무슨 악영향이 없고 벌레들한테 작용하는. 네. 보시는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 키울 때 필요한 꿀팁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고 네. 정말 자주 찾는 공간인데요. 48이라는 매장이고요. 인천 구월동에 있습니다. 여기 화분을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판매하고 계신데 정말 좋은 화분들을 판매하고 계시니까 한 번쯤 찾아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풀빛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아픈 식물들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